지난번에 이어서 그 타입스크립트에서 이번엔 익스프레스를 한번 테스트 해볼 거예요. 지난번 이제 익스프레스 노드에서 노드 환경을 구성을 했죠. 타입스크립트 환경에서. 이번에, 익스프레스를 할 건데, 사실은 뭐, 하는 이유가 그 노드 환경보다는 익스프레스나 뭐, 소켓아이오, 뭐, 코아나 뭐, 이런 웹 서버 기반으로 이제 작업하는 것들이 많죠. 네, 그래서, 하나하나, 예, 익스프레스에서 제일 쓸만한 기능들만, 그리고 제가 실무에서 요 정도면 쓰거든요, 거의. 제이슨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정도는 얼마 쉽게 만들어지는지, 하나하나 이제 따져보면서 만들어보죠. 일단은 뭐, 익스프레스를 깔아줘야겠죠. 익스프레스를 까는데, 예, 지난번에 이제 깔았던 거는 데브 디펜던시인데, 얘는 이제 실제 구현체에서 이제 쓰일 거기 때문에, 예, 익스프레스를 지금 그냥 깔린 거죠. 그래서, 익스프레스를, 예, 로드를 해서 이제 맘껏 쓰면 되는데, 이제 빨간 줄이 떴다는 건이 타입이 지정이 안돼 있다는 확률이 높죠. 지금 트라이 한번 시도해 보라잖아요. 이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있죠, 다행히. 예, 얘를 카피하고, 이거는 dev dependency의 타입이니까, 예, 실제 쓰이는 건 아니고, 요 타입을 지정하기 위해서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 사라졌고, 일단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간단하게 이제 만드는 게, 예제대로 하면은, 일단 요 예제, 일단 express.js.com의 이제 예제인데, 뻔한 코드를 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const app이라는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 대잖아요. 예, 이렇게 하고 app.listen 3000번으로 하자고요. 그리고 예, get 해가지고 이걸로 들어오면은 뭐가 들어오냐면 request 요청한 놈이랑 내가 보낼 거 예, 그리고 next 뭐 이런 게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예, console.log request 한번 찍어보고 무시킬 텐데 그리고 리스폰스로 send, 뭐 end라고 해도 되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한 다음 yarn serve 하면은 이렇게 지금 돌죠. 근데 에러 났죠? 왜 에러가 났냐면 3000번을 제가 어디서 쓰고 있나 봐요. 잠시만요. 어디서 쓰고 있지? 예, 어디 딴 데서 쓰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 3000번. 예. 이렇게 하고 이제 테스트는 브라우저에서 호스트 3000 하면 OK. 근데 뭐저 같은 경우는 요런 테스트를 할 때는 CURL이라고 해가지고 예, 요게 테스트하기가 편하거든요. 마이너스 5 해주고 X점 예, 요렇게 해주면은 제가 아웃풋을 x.html에다가 이제 놓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테스트할 때 그냥 요것만 보고 하면 편하기 때문에 또 변화되는 것도 이제 볼수 있죠. 요렇게 하면은 리프레시 되고 예, 스타트 됐고 그리고 여기서 한번 더 날리면 예, 새로운 예, 변경된 리스폰스가 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예, 이렇게 하면은 뭐 간단하죠. 근데 이제 사실 요게 문제가 아니라 요건 이제 루트만 하는 건데 여기서 로컬호스트 한 다음 유저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저 예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에러 HTML을 전송받은 거예요. 요렇게 예 그래서 이게 없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라우터를 통해서 쓰게 돼 있죠, 라우터. 라우터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만드는 게 좋냐? 라우터도 뭐 간단하게 해보는데 일단은 라우터 객체를 만들어 줄게요. 라우터를 두 개를 만들게요. 라우터. 일단 X 라우터 뭐 이렇게 하고 express.router 이렇게 그리고 얘 말고 이제
y 라우터도 만들게요. 따로따로 쓸까? 그래서 x 라우터는 get 했을 때, 얘도 request response 이렇게 해가지고 let's send x를 날려주고 얘는 y 라우터에서는 y를 날려주고 이렇게 한게된게 아니죠 지금 x 점 아니 app 점 use로 이제 미들웨어가 되는 거죠 얘네들은 미들웨어를 등록해 주는데 xx라는 게 들어오면은 x 라우터를 쓸 거고 yyy라는 게 들어오면은 y 라우터를 쓴다. 예, 이렇게 하면 이제 미들웨어 끝난 거예요, 캣. 그래서 X 라우터에 들어가면은 XXX 들어가면은 여기 들어가 가지고 요거 하고 Y 들어가면은 Y로 들어가고 한번 해볼까요? 유저가 아니라 XX라고 했죠. 예, 잘 되죠. 예. 근데 이제 요렇게 하면은 지저분하죠. 지저분하기 때문에 보통 어떻게 하냐면 뭐 API 뭐 이런 식으로 만들고 new 파일로 xx.ts 이런 애를 만들어 가지고 아까 여기서 express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익스프레스 내에 있는 라우터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const 라우터는 베껴 쓸게요, 그냥. 이거 필요 없고 라우터는 이거고 얘를 익스포트 시켜야 되죠. 디폴트로 이렇게 해주고 얘를 카피해서 y도 만들자고요. y를 만들면 슬래시로 들어오면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import만 시켜주면 되죠. import 미리 만들어 놓은 xx는 어디에 있나요? API에 xx가 되겠고 yy 라우터는 이제 이런 거다 필요 없고 여기엔 xxx 여기엔 yyy 아까랑 바뀌었는지 보기 위해서 y를 하나 더 넣고 얘는 x를 하나 더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요청을 해보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라우터는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쭉 필요한 만큼 넣으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죠. 뭐 여기서 더 뎁스 또 라우터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또 추가를 할수 있죠. xx 하고 a라고 하면은 xxaa가 나오게. xx 하고 그러면 a 뭐 이렇게 되죠. 예. xx에 aa가 이렇게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예, 라우터는 뭐, 요 정도 쓰면 다된 거예요. 뭐, 사실 그렇게, 복잡한 부분이 아니라서, 간단하게, 일단 익스프레스, 기본적인 사항을 이제 완료를 한 거고, 사실은 우리가 쓰는 익스프레스에서 중요한 건 get보다는, 이제 post나, 뭐,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은 걔네들은 어떻게 하냐. 여기서 xx에다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라우터.포스트는 리퀘스트랑 리스폰스 여전히 있고 일단 포스트를 했다는 거는 리퀘스트의 바디에 뭔가 누군가한테 내용을 실어서 준다는 거죠. 뭐 이렇게 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get으로 브라우저에서 테스트가 불가능하죠.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래서 이런 거 테스트할 때는 얘는 이제 닫고, 예, 포스트맨이라는 프로그램을 그냥 써보면 되죠. 포스트맨이라는 프로그램을 예, 그냥 구글에서 검색해서 찾아보면은 여기서 get이 아니라 포스트로 해놓고 슬래시 xx에다가 예, 여기죠. 여기로 들어가는지 보면 되죠. 그래서 일단은 포스트를 그냥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그냥 send. 예, 포스트라고 이제 날라왔죠. 근데 제얘 이제 리퀘스트 바디에는 아무 내용이 없죠. 제가 아무 내용도 안 썼으니까. 근데 바디에다가 JSON 요런 형태의 JSON을 한번 넣어보자고요. 예, 그때도 안 되죠. 예, 왜냐면은 지금 바디 파서라는 그게 이제 설치가 안돼 있어서 그래요. 사실 이 리퀘스트에는 아까 한번 콘솔로 찍어봤지만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막 이상한 잡다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제이슨 형태로 쫙 쪼개주는 애가 이제 바디파서인데 걔도 하는 법은 쉬워요. 여기 이제 미드웨어 앱.유즈는 이제 미들웨어를 등록하는 구간인데 여기다가 익스프레스의 바디 아니 제이슨 이거였나? 예. 여기 이제 찾아보면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이렇게만 해주면은 바디를 파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왔는지 보면 되죠. 이렇게 저장하고 예, 됐고 여기다가 제가 한번 다시 보내보면 예, 여기에 명확하게 잘 들어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CRUD라고 그래서 일단 포스트 get 했고 뭐뭐 필요하냐면 이제 포스트는 새로운 글을 쓸때 그리고 라우터에 베껴야겠다. 라우터에 푸시라는 거는 이제 업데이트 할때 쓰는 건데 이제 보통은 여기에 이제 파라미터를 넣죠. 어떤 한 놈을 업데이트 할때 이제 주로 쓰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얘를 어떤 식으로 쓰냐면 리퀘스트의 파람스의 아이디. 예, 제가 이걸 아이디로 해놨으니까 아이디인 거죠. 얘를 아이디 D로 하면은 예,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아이디를 업데이트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푸시의 의미가. 그래서 여기에는 푸시됐다. 예. 이렇게 하면은 바디도 봐야겠죠. 바디와 파람스를 그러니까 어떤 아이를 어떤 내용으로 교체했다라는 리스폰스까지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럼 포스트가 아니라 푸스로 예, 푸스로 샌드를 날리면 예, 에러가 났지 왜? 푸시고 XX 아 왜냐면은 XX 한 다음에 슬래시하고 지금 아이디가 입력이 안된 거죠. 이런 푸시의 경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는 뭐 이런 아이디를 어떤 애를 이렇게 바꿀 거야 라는 거죠. 예, 이렇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딜리트도 똑같은데 얘도 이제 전체 삭제는 이거를 이제 떼고 이제 하면 될것 같고 이제 전체 삭제는 이걸 떼고 하고 여기에 만약에 아이디가 있다면 어떤 애를 예, 삭제한다는 거죠. 사실 여기에 바디가 있어도 이제 동작은 하는데 대부분 이제 딜리트할 땐 아이디 파라미터만 가지고 이제 하죠. 바디도 물론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는 XX에 뭐 어떤 거를 삭제할 거야 라고 이제 이번엔 딜리트로 예, 이렇게 보내면 이제 들어갔고 아이디는 요건데 어떤 내용, 바디는 안 써요. 아무튼 딜리트드가 왔죠. 이런 식으로 CRUD, C, create하고, R, 읽고, retrieve하고, put, update하고, 그리고 D, delete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 끝난 거예요. 뭐더 이상 할게 없는데, 약간의 이제 마지막 팁이 있다면은, 이 익스프레스를 이제 쓰는 이유가 제일 많이 써서 그런 거고, 사실은 그 코어 JS를 쓰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얘를
어싱크로 만들자고요. 어싱크로 만든 다음에 뭐가 있을까? 제가 딜레이라는 그냥 쉬어주는 이제 모듈이거든요. 임포트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예, 요렇게 해주면은 AA라는 요청이 왔을 때 1초 쉰 다음에 이제 Let's Send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get으로 XX에 AA라고 제가 하나 해놨죠. 요거를 get을 이제 하게 되면은 1초 있다가 예, 응답을 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하는 중에 await를 썼다는 건 이제 비동기 작업, IO 작업을 할수 있는데 뭐 파일을 읽을 수도 있고, 근데 파일을 읽다가 파일이 없을 수도 있고 에러가 날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강제로 이제 에러를 주자고요. 예, 강제로 뭐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나는데 에러가 나가지고 동작을 안 하나? 예, 그래도 동작은 하니까 보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얘가 에러 핸들러에 들어가질 못해요. 일단 에러 핸들러부터 좀 알아야 되는데, 일단 에러 핸들러에 들어가는 모습부터 보여드릴게요. 에러 핸들러는 어떻게 만드냐? 일단 이런 거잖아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하면은 일단 무슨 에러예요? 이런 경우가 404 에러라는 거죠, 보통. Page Not Found. 그런 거를 이제 만들어줄 때, 맨 밑에다가, 왜냐면 이게 순차적이에요. 여기 들어오고, 여기 이제 순차적으로 찾는데, 세션마다. 여기서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에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리퀘스트, 그리고 리스폰스, 그리고 넥스트 틱이 들어가요. 뭐 얘는 해도 안 해도 상관없는데, 암튼 어쩌고 저쩌고 해서 여기로 오게 되면 에러와 같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콘솔 로그 에러가 났다고 이제 좀 표시를 해주고 콘솔 에러라고 해도 되고 예 근데 지금 타입들이 지정이 안 돼가지고 예 요렇게 해주면 요 넥스트 에러를 이제 보낸다는 건 뭐냐면 이 익스프레스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그걸 그 에러 페이지를 이제 여기다 반환시킨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Let's Send로 에러 메시지를 보내줘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요거 안 하고. 근데 일단은 동작 테스트를 할 거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근데 지금 타입 지정이 안돼 있어가지고 다뭐 엉망이죠. 얘네들은 뭐냐면 익스프레스에 있는 일단 에러는 그냥 에러고 예, 기본 에러고 얘는 뭐냐면 익스프레스에 예, 리퀘스트라는 애예요. 이렇게 하면 불편하죠. 불편하니까 요거보다는 따로 분리를 해서 쓰는 게 좋죠. 이렇게 해서 리퀘스트 그리고 리스폰스도 있어야겠네요. 리스폰스 그리고 넥스트 틱이 있어야 되는데 넥스트 펑션일 거예요. 이게 아마 사실 저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리퀘스트고 얘 타입은 리스폰스고 얘는 뭐 다음 펑션이고 넥스트 펑션 뭐 되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에러가 여기서 지금 throw 에러를 보내보자고 AA를 들어갔을 때 에러가 오면은 요걸 못하니까 throw 에러하고 여기로 들어가게 하는 게 목적이죠. 일단 보내보면은 예 얘가 이제 익스프레스가 자체적으로 만든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예, 렌더링을 해준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에러가 났고. 예,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요렇게 해주면은 에러 위치로 가게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어싱크 함수일 때는 거길로 안 간다는 게 문제예요. 그냥 멎어 버려요. 이렇게 어싱크하고 예, 요렇게 해주면은 익스프레스가 지원하지 않아서 그래요, 정식적으로. 그래서 코어 쓰는 건데, 예, 그냥
서버 뻗은 거죠, 이러면. 이러면 정말 곤란한 거예요. 이렇게 짜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어싱크를 이제 해결하려면 어떤 짓을 해줘야 되냐면, 어싱크 핸들러를 이제 랩핑해준 뭐 그런 거를 해줘야 되는데, 어싱크 익스프레스 어싱크 핸들러 얘인가? 예. 이제 직접 코드를 짜서 해도 되는데 누가 만들어 놨으니까 뭐 예, 그냥 이거 쓰면 되죠. 그래서 얘를 쓰고 타입스크립트에서는 뭐 이렇게 쓰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이렇게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yarn add async handler. 얘가 이제 쓰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쓰라고 하냐면, 예. 얘를 임포트 해가지고 얘를 한번 풀로 이렇게 감싸면은 된다는 거죠. 얘를 풀로 감싸요. 풀. 아, 일단 임포트를 해주자고요. 임포트 어싱크 핸들러. 요것만 있으면은 사실 그 굳이 코어 안 써도 돼요. 제가 코어를 계속 고집했던 이유는 코어를 쓰는데 보통 이것 때문이거든요. 이거 이직거리 하기 싫어서. 근데 항상 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예, 괜찮죠. 예, 이렇게 해주면은, 되려나? 이 별 as를 얘처럼 해줘야 되는지는, 예, 돌려보면 알죠. 자, 그래서 aa에 다시 한번 리퀘스트를 던지면, 예, 정상적으로, 그 에러 핸들러 위치로 간걸볼 수가 있죠. 왜냐면 에러 옵스 에러 옵스 에러 옵스가 어딨어? 암튼 이게 찍혔고 얘가 넥스트 에러로 이제 보내준 걸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뭐요 정도로 예, 익스프레스는 뭐 이렇게 하면 된다. 뭐 코어도 뭐 비슷하고요. 요 정도가 이제 제일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이슨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서버와 이제 얘가 이제 DB와 보통 통신을 하죠. DB에서 읽어다가 리스폰스 보내주고 예. 요게 레스트고요. 뭐 타입스크립트에서 하는 거뭐 별거 없죠. 예. 요렇게 하시면은 예, 서버 테스트 하는데도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